어느덧 네 번째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스데리입니다. 오늘은 아주 마음 흐뭇해지는 소식을 준비했답니다. 같이 보시죠. 영국 BBC 마이크로비트 교육재단의 위어비트 챌린지를 아시나요? 전 세계 50여 개 나라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나만의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로 만드는 챌린지인데요.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에서 개최한 마이크로비트 글로벌 챌린지를 통해 국내 최초로 두유어비트 챌린지 수상팀이 탄생했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충암중학교 학생들은 길고양이를 보호할 수 있는 멋진 아이디어로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답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학생들과 그들을 위해 창의 환경을 조성하고 창작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는 퓨처랩이 만들어낸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소식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스마일게이트의 뉴스레터와 유튜브 구독 부탁드려요.